지나간다고 아쉬워할 시간도 없으니 we gotta go 한참도 많이 아직 발걸음도 가볍고 oh yeah. 이거는 아름다워 신화가 현실이 되는 기분이라고 내 옆에는 여신이 home 이 모든 아름다운 조각들 난 그걸 알아보고 웃는다 세상이 나를 향해 준비해 완벽한 순간 속에 내가 숨을 쉬고 있어 yeah. 너의 삼촌이 갖고 있던 말버릇 남자라면 어쩌고 하는 거 yeah I love the world 내 어머니의 삶에 낙 나의 직업 모두를 걱정시킨 때도 있어 so God bless you and me 향이 나도 넘치만큼 나 위한 것이지 너에게도 마찬가지 you gotta feel me bro 나를 위한 순간인 걸 How can I like you can that be Yeah.
잠시 취해보고 나 혼자 어디든지 떠나보고 너 아닌 다른 여자를 찾아봐도 하나도 좋지 않아. 그래도 나 뭐가 됐건 해볼게. 걱정 마, 나는 괜찮아.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생방송되는 더 쇼. 이제 양국 팬들이 선택한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을 확인해봐야죠.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 먼저 한국의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입니다. 김동완 씨와 세븐틴이 박빙의 승부를 펼쳤고요. 네, 전국의 실시간 홈페이지 투표 점수입니다. 김동완 씨가 조금 앞섰는데요. 여기에 음원과 동영상 집계, 네티즌 선호도를 합친 결과 10월 마지막 주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김동완 씨, 축하합니다. 와. 김동완 선배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와우. 와,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너무 쟁쟁한 후배들이랑 이렇게 경쟁하게 돼서 받기가 좀 민망한데, 아, 이번 상은 저희 팬분들이 100% 만들어준 상 같고요. 또 우리 신화창조 이외에도 또 응원해주신 분들에게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아, 우리 CI엔터테인먼트 식구들, 그리고 이재용 대표님, 양현심 씨, 진아,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항우 매니저님 감사하고요. 아, 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되게 아쉽게 무대 오르기 전에 후배 한 분의 사망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데, 아, 여기 계신 후배님들 끝나지 않을 경쟁을 선택하셨으니까 힘내서 잘 버티시고 또 좋은 결과 계속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상을 가져가서 좀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들께 이 상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쇼 초이스 수상 축하드립니다. 앵커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오늘 마지막 인사는 스페셜 MC 몬스타엑스 여러분이 해주신다고요. 지금 가장 뜨거운 K-POP의 모든 것, 생방송 더쇼! 다음 주 화요일 최고의 K-POP 스타들이 총출 동안 더쇼 가을 특집! 아시아 문화 축제로 찾아볼게요. 안녕! 안녕! 노래하는 거죠? 거울을 봐, 수척해진 내 모습이 제법 익숙해졌어. 너의 몸 좀 챙기라는 잔소리가 그립긴 하지만 혼자 꿈 찾고 해. 감사합니다. 아, 우리 멤버들 얘기를 빼먹었는데 사랑하는 멤버들에게도 이 영광 나누겠습니다. 문자 투표했다고 막 급하게 문자가 톡이 왔어. 아, 어리둥절하게 받아버렸네. 네가 멋진 가수지. 채워야 해 행동에 미쳐봐.